안녕하세요. 8월 1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아침 6시 좀 넘었고요. 현재 기온은 26도. 오늘 아침은요, 사스장 공기가요 아주 선선합니다. 무더위 폭염 아침에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아주 습도도 없고 아주 쾌적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가지고 아주 운동하기에 딱 좋은 날 같습니다. 오늘은 머슬러. 오늘은 제가 40대 중년, 뭐 내년이면 이제 50대가 되는데 40대 중년 아저씨의 평범한 머슬업 훈련 과정을 영상에 담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머슬업 훈련 영상을 보시고 머슬업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라는 하는 마음입니다. 이 고무밴드는요 블랙밴드고요. 팔림으로만 좀 당겨야 되는데 첫! 최대한 반동을 좀 덜 주고 첫! 이렇게 고무밴드 이용해서 머슬업 운동 해봤고요. 몸에 열 좀 내봤습니다. 와, 이렇게 머슬업이 아직 한 개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밴드 한번 구하셔가지고 밴드에 발 거시고 이렇게 머슬업 자세 연습하시면 머슬업 한 개 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밴드에 발 걸고 바 잡고 최대한 반동을 줄여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우, 와, 올라왔네요. 최대한 반동을 적게 주고 땡기는 훈련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첫! 손 좀 모아서. 우와, 자세 신경 써야죠. 최대한 머슬업 할 때 최대한 앞뒤 반동을, 하체의 앞뒤 반동을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반동 줄여서 셋 넷 다섯 저는 머슬업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자, 이제 고무밴드 없이 머슬업 훈련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와. 와. 밴드 없이도 최대한 하체 반동을 줄이려고 신경을 쓰고 있고요. 최대한 깔끔하게 멋스럽 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트! 또 밴드 없이 클린 머슬업을 위해서 차렷! 쫙 올랐다! 불균형, 불균형, 어깨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렇죠! 미끄러질 뻔했어요. 우와! 자! 힘 딸리니까 올라갈 때 어깨 불균형이 생기네요. 이럴 때 부상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슬업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 해보고요.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상 머슬업 운동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봉이 올라가서 바딥스 하고요 턱걸이 연습 많이 하시면 머슬업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바딥스 미는 운동이잖아요. 최대한 내리시고 올라가고 삼두 힘 기를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미는 힘, 요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철봉에 올라가셔서 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턱걸이 정자세로 10개 이상 턱걸이 정자세로 15개까지 가셔야 머슬업 하시는데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걸이 연습 많이 하시고요. 바딥스 그리고 완성이 되시면 2단계로 바딥스 연습하시고 그리고 머슬업 연습 하시면 한계 금방 되십니다. 클린 머슬업. 자, 저도 이제 49살인데요. 내년이면 50대입니다. 50대에는 아주 깔끔한 머슬업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월 18일 일요일, 일요일 아침 운동 여기까지만 담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